오늘 돌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처별로 쪼개진 돌봄 정책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수요 파악조차 없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봄 정책은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라 모두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 서비스 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돌봄 관련 정책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련 부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는 운영하는 사람도 또 이용하려는 학부모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면지역에 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8살과 10살 그리고 14살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막내는 학교 돌봄에 어찌어찌 맡길 수 있다 해도 둘째는 3학년이라 지역 돌봄센터에 맡겨야 하는데 아름아름으로 어렵게 알아내도 빈자리가 없으면 예약을 걸어둬야 합니다. 또 중학생인 첫째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맡겨야 합니다. 돌봄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수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근하실 때 여기 들려서 아이 데려오시고 여기 들려서 아이 데려오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아이 데려가시고 그런 식으로 한 곳에서 한꺼번에 맡기고 싶어 하시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물론 교육청과 일선 자치단체 등 어디에도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정책 입안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지역 이런 기관 간 협력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시행하고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강원도형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이 시급합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 인적 자원, 그 기농 기촌 인구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과 같은 이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협력하는 그런 지역 협력형 서비스 모형이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같은 모형이 개발된다면 시군별 특성에 맞는 돌봄 바우처 사업이나 지역 협력형 연계 사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